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유치원에서 한 4살짜리 남자아이가 이 3살짜리 여자아이의 손을 이렇게 덥석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4살짜리 남자아이가 3살짜리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왜 그래? 한두 살도 아니면서. 예.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 분명히 중요하고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느냐는 것이죠. 삶의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를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많은 관심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에 참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의 목적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가, 그 방향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돼, 나아가야 될그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 그곳을 향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가야 될그 마지막, 그곳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포장지를 열어보았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선물의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외치는 그런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새 예루살렘, 그 천국의 모습, 우리가 나가야 될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도착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존재라고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런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귀한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주님께서 정해 주셨습니까? 이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이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오너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곧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멸망할 바벨론과 이 반대로 대치되어 있는 그 거룩한 곳, 그것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멸망할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 그 바벨론의 겉모습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현혹당할 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가장 더럽고 음란하고 썩고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이 바벨론이다. 그에 반대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다. 거룩하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크고 화려한 바벨론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했으면 좋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나의 삶에 나갈 때 분명한 방향은 거룩이 되게 해 주십시오. 크고 화려한 그런 바벨론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그 거룩을 사모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바로 이 신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부는 가장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남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거죠.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신부가 가장 귀한 이유는 지금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신부는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언제 빛을 발합니까? 그것은 곧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빛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한들,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고 화장을 한다 한들 신랑이 없는 신부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 신랑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것이 곧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아 나아가야 될 것이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꼭 그곳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의 모습처럼 나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된 삶이라면 바로 오늘 이 자리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 오늘 21장 9절에서 27절은 정말 자세하게 많은 것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도성의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는데 각 주춧돌에는 어린 양에게 속한 12 사도의 12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 도성이 12개의 주춧돌이 기초가 되어서 이루어져 있다. 그 주춧돌은 12 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또 12 사도의 이 주춧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묘사가 되면서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빛나는 이 거룩한 도성이 얼마나 안전한지 튼튼한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도성,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고 튼튼하게 세워진 도성,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하구나, 완벽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뒤쪽에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도성 성벽에 수많은 아름다운 보석들로 둘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보석들이 아름답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예, 아름답다. 그리고 존귀하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이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곳을 빨리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 소망이 돼요. 그리고 한편에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길이 조금은 굽은 길인 것처럼 느껴져도, 어려움이 느껴져도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귀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여행이 됩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조금은 힘들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해 보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묘사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라면 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소망하고 누려야 될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겠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은 방황하는 인생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기쁨의 하루이고 소망의 하루이고 은혜의 하루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복된 이 하루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내 삶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해 주신 귀한 가족과 가정이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